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 상승 종목도 1,800여 개나 되고요. 양쪽 지수도 1%대의 상승 움직임. 아, 환율도 오늘 많이 밀리네요. 1,370원 선 하회하면서 다시금 이 궤도 내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상당히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아침 상황 9시 구간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점상 시크릿 미리 보기에서는 중요한 포인트 있는 종목만 콕콕 집어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만나보시죠. 네, 연일 지수가 좀 혼조세였고 매크로 변수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가 전일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이틀 연속 이제 상승 플레이가 좀 이루어지면서 국내에도 오전에 커플링되면서 좀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아직 뭐 연준의 회의 FOMC가 5월 1일 날 남아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마냥 떨어지지만은 않는구나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미국의 전일 증시 제조가 좀 지표들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히 랠리가 좀 좋았습니다. 우선은 커플링 관계로 가는 2차전지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의 모습입니다. 오늘 2차전지가 대거 오전에 지금 단기 반등세가 상당히 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포스코 퓨처의 가장 좀 단기 반등세가 도드라지게 나온 모습이고요.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우선 전방 산업에 대한 영향인 것 같고요. 어찌됐건 테슬라와 지금 연동관계가 2차전지 섹터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인 신호인 것 같습니다.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하반 경직성을 확보해가는 그런 뉴스플로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상단의 돌파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장기 투자 관점으로 가져가셔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이제 단기 접근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문제인데요. 단기 접근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 세운 기술적 목표가에 접근을 하시는 걸 좀 권장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역시나 이제 1분기 실적 이후에 선별화되는 2차전지 섹터의 흐름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아직은 매크로 변수 큰 거, 특히 금요일날 PC 그리고 5월 2일 FOMC가 남아있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반도체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역시나 승자는 반도체인 것 같은데요. SK 하이닉스 모습입니다. 지금 국내 지수 상승은 뭐 2차전지도 있고 제약바이오도 있고 자동차도 있습니다만은 지수가 좀 흘러내릴 때는 자동차를 필두로 밸류업 프로그램과 소외주들이 좀 방어를 해주고 있고 역시 상승으로 이끌 때는 주도주가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역시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인 것 같고요. 오늘 벌써 4.5%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자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17만원 자리였는데 17만원이 살짝 이탈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17만원 안으로 좀 말아 올리는 모습. 전일 엔비디아 주가가 상당히 좋았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엔비디아 지금 주가 모습 차트가 나가고 있는데 3거래일 연속 좀 반등세를 쓰면서 저는 한 700불 정도까지는 내려오지 않겠나 싶었는데 750불 언저리부터 반등을 하면서 어느새 840불입니다. 결국은 이제 국내 증시와 HBM 관련된 종목들 또 반도체 하부 종목들 커플링이 돼가고 있다. 역시나 낙폭과대에서는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도드라진 반등세가 나온다 시사하는 바인 것 같고요. 결국 이제 SK하이닉스를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중장기 보유에 오신 분들 가장 기다리는 시점이 20만 원일 것 같습니다. 근데 20만 원의 매물대가 녹록진 않습니다. 이번에 1분기에 지금 SK하이닉스는 가이던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전년에는 지금 적자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1조대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평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부 종목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들 상당히 퍼포먼스 좋은데 그중에서도 가장 좋은 종목 증착. 유진테크입니다. 오늘 장중에 56,600원 네, 신고가 갱신했고요. 지금 장중에 54,700원 11%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증착의 3인방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그리고 최근에 원익 IPS까지 그리고 후발 주자들 어닐링 쪽으로 이제 부각되면서 증착 장비에 관해서 콜 테스트를 받고 있다는 AP 시스템까지 상당히 훈풍이 좀 불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를 또 보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 뭐 낸드와 디램이 좀 더뎌질 것이다. 하반기에 더 좋아질 것이라는 평입니다만은 삼성전자 낸드 가공이 90%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낸드 90%에 증착 장비 수요까지 하면서 주가가 좀 업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앨런 머스크 테슬라가 왜 시간에 급등을 했느냐 악재적인 실적을 내놨는데도 역시나 로보택시와 자율주행했던 것 같습니다. 현대 오토 에버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벌써 5%가 올라가고 있고요.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있는 구간이죠. 현대차 그룹주들이 이제 속속들이 실적 발표가 나올 건데 현대차, 뭐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상대적으로 현대 오토 에버까지 실적이 다른 섹터에 비해서 상당히 호조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장중에 지금 모멘텀 플레이어 이어서 지금 반등이 저가 반발 매수까지 유입되고 있고요. 대장주가 이렇게 이끌고 있는데 과연 자율주행의 후발 주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최근에 굉장히 반응세가 잘 나오고 있죠. 후발 주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한번 봐보겠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습인데 지금 장중에 18.5%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종목의 실적이나 뭐 이런 밸류적인 부분보다는 기술적이고 거래량, 모멘텀, 커플링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이 독자적으로 갈 수 없죠. 이슈가 특별하게 있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테슬라의 어떤 자율주행 모멘텀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의 기술적 반향을 좀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자율주행 종목들이 많이 좀 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세코닉스의 지금 주가 차트 모습이고요. 3.6%대 퓨런티어 모습입니다. 지금 5.9%대 올라가고 있는데 장중에 15%까지 급등한 모습이었고, 그리고 라닉스까지 중소형 종목들을 상당히 퍼포먼스가 좀 좋습니다. 지금 주도주 쪽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올라오는 것과는 좀 다른 형태다. 우리가 자율주행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서해주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SSD 관련된 종목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콘덴서 관련된 종목들, 삼화전기입니다. 주가는 좀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항변을 좀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2만원대 상당히 오랜 기간 기관 행보를 했는데 AI 열풍이 결국은 삼화전기의 주가를 끌어올렸다. SSD 수요가 폭발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예전에는 조금 3월달이죠. 지금 한두 달 전에는 좀 자복자복하게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눌림목 한 번 이후에 지금 캔들이 좀 커졌습니다. 캔들 크기가 커진다는 것은 급등락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접근하신 분들은 철저하게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눌림목 구간에서 매집 전략으로 가야 된다까지 정리를 해드리고,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보수적인 접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섹터들이 상당히 많이 반등이 나옵니다. 자리를 좀 옮겨서 2차 전지부터 반도체, 제약바이오, 지도주에서 또 소외주까지 한번 도루도루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채널로 이동해 주시면 점상 시크릿 본편 함께 하실 수 있고요. 테슬라가 쏘아 올린 이 가호제, 여기에 2차전지, 자율주행, 자동차주들 상당히 좀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 부분도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채널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을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